생일 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초 전입니다. 3차선 하이트 큐. 올가을 유행 컬러는 레드, 유행 패턴은 체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남 홍성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레드도 체크도 아닌 한복이 올가을 트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한복 입고 마을을 누비는 할머니들, 이들의 하루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가에 착한 맛집이 등장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말도 안 되는 만찬을 내놓는 이 맛집. 이 집밥 같아서 좋다는 반응과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들려옵니다. 도심 한복판에 강아지들의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껏 멋을 낸 강아지들이 향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거북이 기자들이 포착해온 직직 스타그램에서 공개합니다. 개그 무대를 휩쓸었던 인기 개그맨들이 거북이 뉴스 평상을 제 발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선배인 최양락.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다짜고짜 평상을 들이닥쳤는데 요즘 애들은 위아래도 없고, 아 참, 참. 과연 무슨 일인지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세종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소한 궁금증들이 취재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지?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궁금증 가는 게 좀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딱히 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정말 갖고 계시는 예, 예 궁금증들이 있더라고요. 예. 왜? 왜 최연수는 충남의 송혜교라고 부르는 걸까? 진짜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야, 송혜교는 본인의 생각인 것 같고 본인의 궁금증인데 내가 그 답을 알아요. 답을 알고 계세요? 예. 벌써? 예, 최연수는 송혜교가 아니다. 확실히 출처도 분들이 인심이 좋아. 굳이 지가 그냥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그래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입니다. 아. 근데 뭐 이제 이런 시시콜콜 일상의 이런 그 궁금증들을 한번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궁금해요. 이번 주 궁금해요 소식 그 최양락 씨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누구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뭐 가장 가까운 사람 뭐 떠오르는 사람 딱 하나 있지. 가장 가까운? 행여사. 아. 최양락은 왜 어쩌다가 애처가일 수밖에 없는가? 아 요즘 진짜 애처가로 등극하니까요. 잘못한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TV 예전에 보니까 네. 사모님께서 막 집에 안 들어온다고 막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행현숙 그 여자가 지금 왔단 얘기? 씨는 아니고. 예, 그래요? 예. 누구예요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 누구야? 다 떠나는데. 그래 누구야 나랑 친한 사람 예. 누구야 나와봐. 나랑 친한 사람 나와보세요. 어른일 수도 있잖아. 네로. 나와보세요. 맞아. 예. 수박이요. 이 수박 얼마예요? 아휴, 아니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이거 다 알아서 가지고 가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럼 한 5천 원이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파리가 날아다니냐. 아유, 뭐 오늘따라 돈기장 나. 그럼 만 원 드릴게요, 만 원. 내 또유. 그냥 개나 줘버리게 그냥. 아유. 아, 2만 원 드릴게요, 2만 원. 뭐 2만 원? 2만 원? 달아유. 아유, 가자. 네, 감사합니다. 달아가가 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널던 수박 수박 뉴스 평생에 계신 거북이 기자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홍순목 저는 이동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방금 이 개그 여기서 저희는
궁금증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충청도, 이 충청도식 개그.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충청도식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 제작진들은 한 가지 더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아니 왜? 왜 충청도에는 개그맨이 많이 탄생하는 것일까? 자, 그 사실 뉴스 평상에서 꼭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요. 와, 진짜 반갑네요. 후배들이에요. 쟤네들이 웬일이래. 그렇죠. 그 이동윤하고 저 홍순무. 개그 콘서트에서 얼굴을 저희가 많이 익숙하게 본 개그맨들이신데 아는 사이가 많으신 거죠? 예. 좀 조금 후배죠. 몇년 차이.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나 내로를 버리시라니까 요구할 때. 쟤네들 태어나긴 했을래나? 그래요. 최영락 씨 이제 그 개그맨 후배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셨는데. 얘들아, 왔으면 빨리 와. 어디 갔어? 그렇습니다. 아산에서 오신 개그맨 거북이들 나와주세요. 개그 콘서트의 중심이셨죠. 아니 뭐 중심까지는 아니고 그 한 그 테두리 정도는 되죠. 예. 여기가 중심이면은 저희는 개그 콘서트 한 2주 정도. 아니 근데 워낙 재밌는 코너들을 많이 하셔서 맞아. 익숙하실 텐데 한번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 콘서트에서 여러분 힘내요, 여러분 웃어요,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 오, 이거 다들 아시죠? 이 레리피 코너에 정말 멋진 부장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진지록이란 코너에서는 멋진 왕 역할도 했었고요. 네, 개그맨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순목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전화는 제일 많이 받았던 남자. 와, 맞아. 개그콘서트 황해라는 코너에서 끊어야 사기꾼아! 라고 얘기를 했었던 개그맨 홍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 뭐 대선배님께서 유행어 지금 부자시잖아요. 저희 후배들 사이에서는 선배님의 그 유행어는 뭐 거의 그 수학으로 따지자면 정석책이 있잖아요. 교본이 최고이고. 시간 한 5분 줄 테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해.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너튜브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는구나. 선배님의 그 괜찮아요라는 코너 있잖아요. 네. 그 코너가 레전드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선배님 거를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후배님들께서. 뭐 괜찮아요, 뭐 저기 뭐 깨지니 그러니까 뭐 오도바이지 뭐 안 깨지면 탱크유 막 이런 거. 맞으니까 뺨이죠. 아이고 세상에 멋있네. 이거 저 자네가 샀어? 그럼 샀지. 훔쳐와요. 와 조금 무리해. 아 그나저나 두 분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이제 아산에서 코미디오를 아산이 우리 때 고향인 거네. 아시죠? 저나 거기 또 우리 반장님 아니십니까? 아산 그러면 저 이순신 장군 최양락. 아, 맙수사. 3대미, 3대미. 맙수사. 아산의 3대미. 코미디오에서 네, 지금 네.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개그맨 지망생들도 있고 해서 개그맨 지망생 양성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 네.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신 거죠? 오실래요? 네. 아, 그래요? 한번 해보려고. 아, 그래. 저희 아산 코미디오를 좀 자랑하는 자랑을 좀 촬영을 해야지. 네네. 항상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항상 여러분께 웃음을 주고자 일반 관객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연, 배꼽이 빠지는 공연, 너무나 재밌는 공연을 하고 있고 토요일하고? 예, 그다음 아산시에서 시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또 저희가 공연도 좀 준비를 하고 관광지를 알리는 행사도 하고 있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아니 그래서 보통 이제 아산에서 따뜻한 온천욕 하시고 네네. 주변 둘러보시고 그렇죠. 식사하신 후에 이렇게 코미디오를 가서 보신다는 분들 주변에 코스를 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자. 네. 본론으로. 왜? 충청도에는 코미디언들이 많냐는 거죠. 진짜, 진짜 많게 많아.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저희가 화면으로 시참여로 준비해요. 네. 네. 형, 이번에 아성 코미디 페스티벌 때 선배님들 섭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 소개해야 돼? 뭘 고민해. 그냥 여기 충청도 이 지역 개그맨들 딱 섭외해서 하면 여기 지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지. 충청도에 개그맨들이 누가 있는데? 거기 한번 쫙 했어요. 충청도 뭐 저기 여기 전 쫙. 그렇게는 많다는 거죠. 뭘 수다하고 있었던 분명히 있다고. 오! 아니 뭐 사진하고. 와. 나이스노래 이렇게 쫙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충청 출신 다 준비해놨어요. 보세요. 네. 최양락 씨 안녕! 안녕! 남성남 씨도 이거. 잘 봤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아, 맞아, 맞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진짜 옛날. 이거 전유성 씨랑 같이 했고. 아, 네. 시. 원한 사이가 한 번 시작. 시작 바로 안 들어가잖아. 너는 엄마로 해보거라. 엄마. 자, 엄마. 마. 마더. 로봇하고 아무나 해요. 예, 봤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아이돌 가수 오디션에 합격하셨습니다. 아이돌이요? 네. 저 올해 35인데요. 아, 저 근데 이거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야? 왜 충청도에는 개그맨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모르죠. 예? 부천 사람인데.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거. 최면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인생이 상식. 아우, 아우 잘 봤어. 아우 잘 봤어. 혹시 뭐 충청도 출신의 개그맨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뭐 이영자 선생님. 아, 이영자 선배님. 어, 저도 엄청 많은데 네. 장동민 선배님이 가장. 좋다. 아, 네. 정말 충청도를 대표하는 개그맨 분들이시죠.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예. 그 두 분의 유행어나 그런 뭐 개그 아, 예. 짤막하게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어, 저부터 할까요? 안 계시면 오라이! 개그맨 뭐 그깔 거 뭐 대충 뭐 씹으러 제 끼면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 왜? 아니 왜? 충청도에는 개그맨이 많을까? 그리고 왜 웃길까?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말투에서 나오는 구수함과 그 느림 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좀 유명한 얘기로는 그 돌이 굴러오고 있는데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아버지는 깔려가고 나서 아버지 돌 굴러와요. 그런 느림의 미학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재미를 유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충청도 사람들은 굉장히 쿨한 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쿨한 척으로 괜찮아요 딱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담아놨던 거를 자기 전에 말은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은 야 금방지다 하겠네 얘.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실례했습니다. 잘 자요. 뭐 한 번 싸가지 없으니까 평생 싸가지 없어지더라고요. 인이 백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이 전문가한테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물어보자고.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동윤입니다. 충청도 이 코미디언들의 개그맨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호흡이
아, 쓰는 문법 자체가 은유를 많이 써요. 아, 그렇죠. 네. 돌아가잖아요. 아줌마, 이 수박 얼마래요? 쳐다보지도 않아. 눈도 안 봐. 대신에 눈도 안 봐.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안 돼? 5천 원 드리면 돼요? 아유, 내비 너 이거 돼지 새끼나 내비게. 열받아. 열받아서 계속 또 물어봐. 그럼 만 원 드리면 되나요? 에, 이놈은 농사 때려치. 낯을 빌려달라는 소리. 는 한 시간 뒤에 하고 다른 거부터 계속. 그렇죠. 직접부터 오래. 아이, 큰일 났네. 이거 한 달이 지났으면은 시차가 엄청나게 부패했을 텐데 말이오. 뭔 냄새요? 어? 이거 시체 썩는 냄새 아니야? 솔직히 말이오, 이 냄새 어디서 나는 기야? 이 시체 썩는 냄새 어디서 나는 기야? 이상이 만져요. 다른 지역 개그맨들과 충청도 출신 개그맨들의 그 좀 차이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을까요? 미안해, 다음에 사줄게.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상도요? 니한테 안 맞는다. 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과연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음이 양똥굴뱅이가 몇 개냐게. 지분! 지분 어딨어요? 예? 일로 들어오는 거 봤어? 어딨어요? 못 봤어. 왜 그래요? 휘봉이 그놈이 우리 집 개밥을 훔쳐가시오. 아이고, 아이고. 충청도 특유의 어떤 그 DNA가 상황을 네. 이렇게 좀 자기가 지켜보면서 네. 한마디로 물러서 아. 이렇게 보면서 네. 툭툭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네.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런 개그 스타일이 다른 지역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내가 첫사랑이라면서! 뭐 한두 명도 아니었지. 저 미장. 아이고. 미경이. 결정적인 거는 저기 누군지 제노모. 제노모. 민수기. 최민수기. 이민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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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키운지 저는 생각 더 구수해. 예, 유머해본지 정말 재밌게 만드네요. 예, 맞아요. 예, 괜찮아요, 예. 코너. 예. 충청도 출신 우리 최양락 씨를 염두에 두고 만든 코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쵸? 제가 만들고 이제 그 같이 옆집 형님 개막내 출신 천안입니까. 예, 예.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던 환상이었네요. 저희 뭐 이제 개그맨들, 충청도 개그맨들의 어떤 그 DNA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말 정설인지 아니면 썰인지. 저희 개그맨들 그 코미디 협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2014년도에 이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충청 지역의 개그맨이 정말 상대적으로 한 3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기, 강원, 제주, 전라. 충청, 전라 이 5개 도잖아요. 5개 도 중에서 이게 딱 놓고 봤을 때 개그맨이 10명 중에 한 3명 꼴은 되는 거죠.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거죠. 지금 평상에도 개그맨이 세 분이 딱 세 명이 있는데 여기서도 두 명이니까. 최양락 씨는 개그맨 생활한 지 뭐 어느덧 40년? 아, 37년. 아, 네. 와, 자꾸 정확하게 대략 40년. 몇 년을 더 해먹어요. 그래요. 37년 딱 떨어지게. 예. 그러니까 올해 현장에서 이제 보고 느끼신 것들이 또 있으실 테니까 진짜 이동윤 씨의 이야기처럼 아, 그 스타일 우리 그 충청도만의 그 스타일이 진짜 있는 건지. 저는 사실 괜찮아요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그 무대, 그 덕암리라는 동네가 그 동네였어요. 저 동네. 그래서 아쉽게. 진짜 아까 뭐 작가들 중간에도 나왔지만 그 다이렉트로 표현을 못해요. 옆집에 가서도 약간 수비 디펜스죠. 공격적이 아니고 충청도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예의 많이 따지고. 네. 그래서 이 경상도 만약에 경상도면 내가 아까 뭐를 빌리러 갔다. 리아크를 빌리러 갔다. 주신 있어? 리아크 좀 빌려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미담, 어휴 저 둘러서 제대로 뒤에 리모델링을 했네. 그 리모델링 한 지 1년도 넘었는데 보험 볼수록 좋아서 그렇지. 싹 깔아 놓는 본론은 나중에. 예. 다이렉터 하는 게 경우에 어긋난다, 예의에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좀 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한 50분 정도 지났어. 근데 어쩐 일이야? 그다 어떤 데 까먹고 그냥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두 분이 또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뭐 충청도 말이 함축적이어서 제가 아~ 한 번에 보기 쉽게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또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준어는 뭐예요? 네. 표준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아~ 말을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우리 사망하셨다는 이야기. 네, 돌아가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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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경상도는요. 예. 운명의 따입니까? 어, 여기 진짜 진짜 경상도에 계시니까. 네. 질문을 할 때 네. 이제 그러면은 그분이 요즘 아직 뭐 하고 정정하시냐 하면 운명의 따입니까? 아, 운명의 따입니까? 운명의 따입니까? 운명의 따. 자, 전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전라도는 죽어버렸으라. 죽어버렸으라. 되게 직설적이네요. 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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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충청도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충청도는요? 가시오. 가시오. 이게 보니까 충청도는 짧네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짧은데 짧아도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죠. 그 쭉 끌기 때문에 비슷해. 그렇죠. 시간 따지는 게 똑같은 거예요. 죽어버렸어라. 가시오. 경상도도 짧은 것도 있어. 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가가. 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팔도 뭐 이렇게 되는데 좁은 나라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르고 이런 거 보면 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 더 이해하고 전달되고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런 지역별이 다양한 표현이 또 개그 소재로 나오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예. 어, 그렇죠. 많이 소재로 되고 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 갑자기. 네. 네. 어. 야, 그러면 갑자기. 저희가 공연하면서 네. 이 충청도식 개그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해본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네. 저기 순무가 네. 내가 그 충청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 약간 의사소통이나 이렇게 감정 표현 이런 게 내가 좀 듣기로 충청도 사람들은 뭐여 한마디면은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충청도는 다른 게 필요 없죠. 뭐여 하나면은 다 통해요. 뭐여 하나면 다 된다고. 뭐여. 예. 그러면 뭐 기쁠 때는 아 뭐여. 이게 오네. 느낌이 확 오네. 네, 네. 그러면은 아, 맞다고 하시는데 어. 그러면은 슬플 때는 아 뭐요? 아 슬플 때는 이게 그죠? 뭐요? 그러면은 뭐 이게 깜짝 놀랐을 때 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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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됐다. 화났을 때 뭐야? 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진짜 뭐여래. 뭐야? 이렇게. 어. 그러면 그 좀 감동적일 때는 어떻게? 어머나! 아이, 뭐여. 뭐여. 이런 거 다 되네. 아니, 정말 이 두 분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신데 네. 오늘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그러면 그 레리피라는 코너를 했었잖아요. 네. 그 레리피라는 코너를 했을 때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촛불 같은 존재야. 세상을 환하고 밝게 비춰주시지. 선배님도 개그계의 촛불 같은 존재죠. 진짜 촛불처럼 이제 꺼져주세요. 엄마!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항상 너는 카메라 같은 존재야. 왜요? 찍어줄게. 우리 동엽 씨가 집이 어디죠, 집? 저는 뭐 어디 사람이냐 많이 묻는데 네. 서울 사람이에요. 네, 농담이고 대구 네. 사람입니다. 예, 개그맨들 중에 충청도 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리고 충청도 출신 개그맨들이 정말 웃겨요. 맞아요. 예. 충청도 말이 뭔가 함축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 짧고. 그렇지. 근데 개그도 그렇게 함축적이고 짧게 한 방에 딱 웃겨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할 때도
그런 어떤 뉘앙스 때문에 네. 짧은 단어들로 이렇게 촌철살인의 말을 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연예가 하이스쿨! 개그계 레전드 세 분 모셨습니다. 최양락 씨, 배일집 씨, 배란장 씨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는 네. 미야, 야, 그런 새로 배웠답니다. 발음을 좋았지만 표정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다 개그맨으로 왔어요? 개그맨은 이 자, 소리 질러! 와우, 발음이 뜨거워. 이 소리는 충남 서산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고속버스 안에서 오줌 참는 소리입니다. 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신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가라. 그곳은 클럽입니다. 충청도 출신 우리 후배들이 많은 이유는 은유법 같은 거랄까 그냥 아, 네, 직성화법으로 안 하고 이렇게 돌려서 네. 뭐 웃기려고 안 해도 그게 생활에 배 있으니까 아 생각해서 웃음이 나오는 일반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 이외에 다른 분들이 볼 땐 그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충청도에는 왜 개그맨들이 많은가? 웃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충청도에는 개그맨들이 많았다? 많았다가 뭐야.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 이 두 친구들이 충청인들을 이어서 개그계를 이끌어갈 것을 굳게 믿습니다. 네. 자, 충청인들의 유머 우리가 있는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축제가 잘 성황이 끝난 거죠? 네, 잘 끝났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네. 하셔서 그리고 또 이번 네. 페스티벌에서는 이제 동네 주민분들과 함께 또 같이 네. 참여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림으로 재밌게 네. 행사를 마쳤습니다. 페스티벌이 이제 벌써 5회째를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좀 더 이렇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네.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공연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해마다 네. 페스티벌을 하면서 많은 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5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 도고 지역, 아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랑 함께하는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충청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네. 그런 페스티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어르신들 많이 안 오셔요? 전철 타시면 무료니까.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오시겠다. 예, 역에서부터 여기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네. 만약에 힘드시면 저희가 모셔다도 돼요. 세상에, 세상에. 뭐야? 축제까지 함께 봤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 우리 충청도에는 코미디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네네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뭔가 우리가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실 줄 알고 네. 저희가 네. 또 전문가분께 맞아요.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준비했거든요. 예, 예. 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기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도 그 기질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어떤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 언어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은 서두르지 않고 또 웬만한 일에는 화도 안 내면서 좀 너그럽고 관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이 언어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언어가 일단이 높낮이가 심하지 않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말이 조용하고 또 평온하고 듣기 좋고 충청도 언어의 특징이 또 함축적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 속에 많은 뜻을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전 저 본래 경상도 사람인데요. 제가 대전에 와서 생활하면서 가장 그 저 이해를 못하는 게 충청도 분들의 대답 중에 아까도 막 그런 데였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런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제가 도저히 40년을 살아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긍정. 대표적으로 됐시오, 뭐 괜찮아요, 알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긍정할 때의 그 언어의 톤과 그 사람 표정, 그 다음에 부정을 할 때의 톤과 표정을 잘 보시면서 얘기의 앞뒤를 잘 따져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지에 놓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정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진 기자님 표정까지 괜찮아요 했는데 표정이 진짜 되시오? 근데 좋은데 그걸 참 좋은데 이게 충청도 그 하나이글스 10년 동안 가을 야구 못 나갔는데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맞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너무 행복해. 아니 그래서 교수님 이런 충청도의 기질이나 이런 말투 이런 것들이 이제 코미디언을 더 많이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충청도 언어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게 좀 파격적이고 함축적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상황 반전. 충청도 출신들, 우리 개그맨들이 막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이 감정을 막 정확하게 표현하고 호들갑을 떤다든지 또는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막 방방 뜰 때 우리 충청 사람들은 그걸 그냥 한 방에 KO를 시키죠. 그렇죠. 교수님이 이렇게 보실 때 그 많은 충청도 개그맨 코미디언 중에도 이렇게 30% 이상이 이제 그렇죠. 충청도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자타가 인정하는 그 가장 확실한 충청도 언어로 구사하고 제일 표현한 개그맨은 최양락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대표적인 충청도 최양락 외에는 아까 이렇게 뭐 탈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최양락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역시 충청도 분이라 돌려서 하시네요. 은유와 비유 잡은 그렇죠. 정도 있는데 그렇죠. 자,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 왜냐 노냐 곡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스와 노 예예예 예. 그래서 웃지 않으셔 웃지 않으셔 그래서 이제 개그맨들이 뭐 최양락 씨나 뭐 김학래 씨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주도하고 웃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의 요지가요 지금 많이 돌아갔는데 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충청도 출신 개그맨 중에 정말 가장 뛰어난 개그맨 코미디언은 최양락 선배님이 맞는 겁니까? 아니요 홍순목 씨도 있어요. 홍순목 씨도 아니 저한테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제가 그리고 뭐 다 훌륭한데 평가를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평가를 해보자고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드냐고 물어봐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요. 네. 그럼 누가 좋으신데요? 좋은 인간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네. 당연 뭐 저 최양락 씨죠. 아, 저희가 짓궂게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웃고 많이 충청도에서 많이 웃고 즐겁게 삽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궁금증을 갖고 오셨잖아요. 궁금해요. 두 분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겠는지 결론을 한번 확실히 깔끔하게 결론 중에 저희가 내린 결론. 네. 자, 우선 하나. 네. 느림의 미학이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느리지만 절대 느린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인정. 네. 인정. 거북이처럼. 인정 받았네요. 네. 저희가 내린 결론 둘. 네. 반전이 있다. 일단 보셨잖아요. 네. 교수님도 반전이 있으시잖아요. 확실한 반전이 있다라는 게 이 개그에서는 무조건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일단 또 세 번째는 코미디언 30%가 사실은 그 정극을 해도 어울릴 만한 인물, 미남 미녀들이 많아. 오~ 저 사람이 설마 멀쩡한 얘기 했겠지.
실없는 얘기하겠어. 근데 갑자기 우스운 얘기하기 때문에 네. 더 문제가 크지 않아요. 그런 말씀도 저희가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하기로 다리는데 계속 안 하잖아. 지금 시간은 계속 하시니까. 한 번 더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거북이 뉴스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운전 매력이 있어서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궁금해요. 좀 궁금해 해결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예. 좋았어 아주.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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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뭐 저희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뭐 저희가 직접 나왔지만 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애청자로서 네. 우리 거북이 뉴스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일상의 해묵은 궁금증을 풀어보는 궁금해요. 궁금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거북이 기자들이 직접 찍어 전하는 한 장의 뉴스 금주의 직직 스타그램입니다. 아무리 거북이 기자라 해도 이 셔터 누르는 속도는 진짜 빛의 누구보다도 빠르게 찰칵찰칵 아셨죠? 네. 네. 자 준비하시고 찰칵. 아 빨랐어요. 거북이 기자가 포착한 첫 번째 직직 스타그램. 보시겠습니다. 아우 곱게 한복을 입으셨네. 어르신께서 한번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어디 가시나? 결혼식이 있으신가 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이 정도. 경로잔치 있는 거. 지난 추석 때 찍은 거. 누구 잔치 가셨나? 신랑 측 어머니 같은데 헌주신 거 같은데. 그것까지 알아? 누가 찍어오신 건지 표정으로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알 수가 아, 없네요. 누구의 도대체? 어? 이 사진은 바로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네네. 홍성이 아주 특별한 특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달려가서 찍어왔어요. 홍성이요? 그... 아니 언제 오셨다 가셨대? 와. 홍성 소식이라고 꼭 유준 기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 마. 제가 또 워낙 마당발이어가지고요. 충남 거북이가 돼가지고 아~ 홍성에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찍어갖고 왔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다음 사진 함께 보시죠. 네.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식 가는 게 아니셨어요. 뭐 동아리 교실 같은데요? 장소는 어린이집 애들, 어, 어린이집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데. 저분은 바로 홍성에 사시는 백길숙 할머니신데요. 네.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라 그랬어요. 아~ 저렇게 곱게 한복을 입으시고 네. 유치원에 와.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래 동화를 아주 박달스럽게 구현해서 들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도 영상을 찍어왔거든요. 네, 한번 궁금해요. 같이 보시죠. 네. 갑자기 밖에서 쿵쿵 무서운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주먹만한 모서꾸질이 나왔잖아요. 나는 당당한 어린이. 자, 오늘 어땠어요? 저도요. 저도요. 우리 할머니가 와서 얘기해주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저도요. 아니 표정에서 진짜 그 아주 재밌게 들었던 그 그런 기운 느낌들이 막 묻어나는데 그 진짜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옛날 얘기 맞아요 맞아요 속속 들어오고 무서운 네. 얘기하면 그래서 네.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맞아요 입을 뒤집어 쓰거든 네. 네. 무릎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직접 책도 읽어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해줌으로써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요. 이 연세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저도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말해 뭐 합니까? 정말 훌륭하신 어르신인데 그런데 저렇게 혼자서 유치원 다 다니시면은 그거 다른 유치원에서 왜 거기만 가세요? 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악진흥원에서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같이 행해지는 그런 행사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복을 입고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이 이 저 할머니뿐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전국에 2,600명의 할머니들이 저렇게 맞네. 6개월 동안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일선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들려주고 일거리 창출도 좋은 사업이네요. 할머니 사업이라서 할아버지는 안 되죠. 이규진 기자님도
여자로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분장하시고 하시면 되죠. 형사적으로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이 애들 가르치고 좋은 이야기 해줌으로서 사회 나가서 모범이 돼. 아이들이 더 나오는데. 네, 네, 맞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어르신들께도 은퇴 후에 그러니까. 또 다른 인생 산막을 사시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저희 거북이 뉴스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주진 기자가 몸을 그냥 이렇게 들썩들썩하시고 유난히 오늘 좀 많이 들썩들썩하시네요. 그래 타신 분처럼 이렇게 뭐 준비하신 게 있죠? 눈치는 최선. 아, 저는 전영실 기자가 말을 하도 길게 끌어가지고 나 좀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먼저 봅시다. 아유 급하시오 급하시오. 어이? 와 강아지들이다. 어머 예뻐라. 다섯 마리? 아유, 저 이런 강아지들이 한둘이 아니고 네. 떼지어 몰려가길래 나도 궁금해서 한번 따라가봤어. 살다 사다 이런 거 진짜 처음 봤네. 동물 보호 문화 축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머, 처음 들어봤어요. 문화 축제? 어머, 그런데 있으면 아이고, 찾아다니는데 뭐 저 너무 소식 늦었네요. 아, 이거 저 대전광역시에서 저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요. 네. 얼마 전에 한 건데 네. 반려동물들을 모아놓고 자랑도 하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아, 거길 제가 못 갔는데 몰랐네요. 갔었어야 되는 건데. 야, 축제에 가면 다양한 이 정보도 많이 얻고 좋을 것 같은데요? 별난 게 있어요. 반려동물 사진만 찍어주는 전문 스튜디오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아니 얘기만 들었는데 강아지 키우다 보면 강아지 사진만 엄청 많아요. 와, 맞아요. 직접 찍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분들을 또 펫토그래퍼라고 또 그래요?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예.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업이 새로 생긴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반려동물을 내가 하루 종일 못 볼 형편이 되는 사람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사람 뭔지 아세요? 펫시터. 그 다음에 맞아요. 딩동댕동 반려동물을 베이비시터 전용 택시 뭔지 알아요? 전용 그 펫택시 좀 아시네. 아 이거 다 근데 펫만 붙이면 돼. 펫만 붙이면 돼. 펫 스튜디오 그 다음에 펫택시 펫시터 뭐 이 전부 펫펫펫다말이란말 어르신들이 이제 들으시면 아니 어떻게 개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이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니까요. 네, 다음 직직 스타그램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식판 같은데? 그런데 음식 굳이 진짜 푸짐하게 근데 양이 많아. 김치볶음밥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가 있네요. 아까 초코 전영실 기자 언제 드셨어요? 김치국. 아니 이렇게 먹는 사진만 보면 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만 가져오셨어요. 저는 무지만 먹고 살아요. 아 그럼 전영실 기자는 아니라는 얘기고. 네 저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누구야? 자주 하네. 이지만 하면 나요. 저희가 충남대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었었는데요. 저도 많이 먹었죠. 얼마나 할까요? 가격이 그쵸. 3,500원. 아니 그래도 3,500원. 요즘 물가 생각하면 저도 3,500원. 학생 식당이라고 감안해서 지금 다 이렇게 낮춰서 그렇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실체를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아 궁금해. 아 안녕하세요. 너무 졸려. 지금 이제 8시인데 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또 천원 식당이라 해가지고 천원 식당? 네, 학교에서 천원에 아침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네? 천원 식당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보는 학생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눈이 부었어 지금. 이게 얼마라고요? 1,000원입니다. 아 이게 무려 1,000원? 고속 1,000원밖에 안 한다고? 이거면 먹을 수 있어요. 네 명이 4,000원. 네 명이 4,000원. 4,000원이면 저희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명이 4,000원에서 지금 보시면 근데 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괜찮아요. 네. 저 아침 식사하고 바로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실화예요? 아니요.
장난친 거지?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사실은 11,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실화 맞고요. 어. 네, 저희가 저렇게 든든하게 먹고서도 4,000원 내고 먹었습니다. 와. 회사도 뭐 음식점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아유 뭐 사실 장사를 장사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1,000원 해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죠. 운영이 안 되고 마진이 네. 안 되는데. 천 원에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예, 예. 농림축산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조금 또 지원하고. 직접 이용한 학생들은 또 어떨지 반응이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도 했거든요. 아, 네, 영상으로 네. 보시겠습니다. 요즘 이제 김밥 한 줄도 이제 천 원이 넘네요. 맞아. 맞아. 이렇게 천 원에 든든한 단체 더 먹으려고 지금. 좀 있으면 수업 시간인데. 빨리. 중요한데 화장실 있다. 최고. 그럼 저 밥에다가 딸기우유까지 하나 얹혀 주는 거예요? 네, 다 해서 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주 만족하고. 아니 딸기우유만 해도 그 입장에서도 부탁드려요. 우유만 해도 천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니까 배가. 근데 우리 오빠들은 상습범 같아요. 학생도 아니면서 학생 시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학생해요 그러고 할인하는데 막 이렇게 입장하고 그러고 여기 경찰. 네, 나도 제가 거기 지키고 서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같이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몇 시부터 하면 돼요? 그게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8시부터 9시까지. 아침마다 한 300인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세요.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수업 전에 좀 든든하게 식사하고 그렇죠. 하루를 또 열심히 지내자는 게 학교 측의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아침 식사는 황제처럼. 점심은 정승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맞아요. 맞아요. 저녁을 안 먹는 게 낫다 이거죠. 아침은 그래요. 먹고 네. 예. 바쁘다고 아우 뭐 졸립다고 좀 더 잔다고 네. 핑계대지 마시고 네. 아침 꼭 드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챙겨 드시고 힘차게 공부도 잘하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좀 전에 우리 후배들 보니까 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참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유행어도 참 많았고 얼굴도 봐주는 바 했는데 어느 순간에 파마 뿌록 나오고 아이고 깜짝 얼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아니 그래도 이제 중후한 중년의 멋이 또 있으시잖아요. 예. 가장 아름답고 멋진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저희 모두 찾아오겠습니다. 시시콜콜 훈훈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